다음 선수는 211번 김소라 선수입니다. 네, 김소라 선수 첫 번째 시도. 이 첫 번째 과제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난이도는요. 이 과제는 조금 약간 쉬운 쪽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수들이 긴장감이 있을 때 첫 번째 네.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가 진행이 돼버리면 네. 이 2번 과제, 3번 과제, 4번 과제 갔을 때 쓸 수 있는 힘이나 네. 몸 자체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대회 쪽에서는 첫 번째 과제는 좀 약간 쉬운 쪽에 네. 문제를 많이 두고요. 네. 그다음 2, 3, 4 쪽에서 어려운 거를 선택해서 네. 이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쉬우면 그냥 쉽게 하면 될 텐데 또 굳이 저 연두색 홀드를 넣어서 선수들을 왜 어렵게 하는지. 네. 그래도 경기니까요. 네. 이 순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되는 선수는 되고 안 되는 선수는 안 된다라는 걸 확실히 구별을 주기 위해서 네. 저 연두색 홀드를 붙여놓은 거죠. 네. 김소라 선수 이제 두 번째 시도인데요. 네, 밸런스 유지를 하면서 네, 조심스럽게 네, 첫 번째 스타트 끊어봅니다. 네, 최대한 벽 쪽으로 밀착해서 네, 앞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벽 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김소라 선수 다음 홀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뛰어봤는데요. 네, 성공을 했고요. 네, 다음 보너스 홀드까지 네, 진출한 상황. 네, 왼발 히루. 네, 앞선 선수들과 네, 동일한 동작으로 네.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네, 한 번에 성공을 해내네요. 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시도만에 완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소라 선수. 네, 한 손 성공했고요. 아. 네, 네, 두 번째 시도만에 완등해내는 김소라 선수입니다. 김소라 선수 같은 경우는 학업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네.